오늘은 문구점 수제 오로라 슬라임 준비해봤습니다. 핸드메이드, 거짓말. 그래도 그나마 이 수제라는 말이 있으면 느낌이 괜찮더라고요. 가격은 하나에 2,000원씩이었고 색상은 이렇게 총 4가지였는데 보면 색이 안 예쁘진 않거든요.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빛하고 분홍빛이 섞여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들도 원래 얘처럼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있는 거였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저만 불안한 거 아니죠? 왠지 녹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예쁜 이 컬러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보면 제조 연월이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녹은 것 같지? 오, 녹진 않았어요. 살짝 나 이제 녹는다?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완전 녹진 않아서 충분히 만질 수 있고 오, 느낌도 괜찮거든요? 색상 예쁘죠? 오, 2,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와 이거 진짜 대박 수제. 와 장난 없어. 어 진짜 근데 장난 없네. 왜 이렇게 잘 늘어나지?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쫙쫙 당기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잘 늘어나고 느낌 괜찮거든요?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상 어쩔. 그러면 제가 또 요즘 그린 덕후이지 않습니까? 초록 색깔 한번 열어볼게요. 어 이것도 너무 괜찮다. 이게 원래는 노란색하고 이렇게 초록색하고 섞여있는 건데 그 그라데이션이 살아있는 거 살 수 있다면 만족도 200%일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해서 기포를 만들거든요. 제가 이거 한번 되는지 볼게요. 이것까지 된다면 될 것 같아요. 오. 오, 요즘 문구점 무슨 일이에요? 저는 원래 이 문구점 슬라임 중에서 그냥 클리어 라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색도 너무 예쁘고 느낌도 좋고 추천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번엔 이 보리차 같은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색은 원래 보라색에 노란색이 섞여있던 거라고 하는데 이 색도 나쁘지 않다면 그건 제가 거짓말쟁이겠죠. 솔직히 별로 끌리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색이 아니어서 이왕이면 아까 그 처음 보여드렸던 거? 아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? 그럼 이거 근데 섞이면 어쨌든 이 색인 거잖아요. 혹시 이 오로라 슬라임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? 제가 봤을 때는 나 이제 곧 녹는다?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만지다 보니까 아 이게 원래 이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? 혹시라도 이 오로라 슬라임 바풍도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. 왜 안 터져? 아니 터져야 멘트하지. 아 터졌다. 혹시 이 오로라 슬라임 구입하신 분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완전 찐보라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빨간색, 보라색, 파란색 이렇게 막 섞여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약간 파란색 보이시죠? 이거는 한 번에 걷어내볼게요. 조금이라도 파란 색깔 있는 부분 보여드리게. 이제 보이죠? 여기 이렇게 파란 부분. 이것도 예뻐요. 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? 와 이거 너무 괜찮다. 느낌도 정말 좋고 가격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저는 3,000원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예쁘고 느낌 좋은데 2,000원? 추천합니다. 아 지금 살짝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걸 속아야 되나. 아 조금 아깝긴 한데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또 4개 다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로라 슬라임 4가지 잘 섞어서 기포 빼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포도 살짝 빼봤는데요. 색이 이런 색? 이런 색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? 약간 회색빛도 나면서 그냥 보라색 사세요. 그 처음 나왔던 거랑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거 좋아요. 카메라에는 좀 검은색처럼 밤색처럼 와 진짜 색이 너무 어려운데 색은 색이고 느낌은 와 여러분 설마 지금 얘예요? 이 정도면 정말
수제라는 이름 뭐 써도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번에 동대문에 가니까 새로 나온 슬라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담고 담아왔는데요. 지난번 난사비즈도 그렇고 이번 오로라 슬라임도 그렇고 그래 이 정도면 새우바고 양보할 수 있어!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슬라임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